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.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음 달 두 건의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또 수원지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관련 질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.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4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의사 3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데요.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네, 가을야구 사상 첫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이 재개됩니다. 경기는 오후 4시부터 삼성의 6회 초 공격 상황에서 속게 되고 모두 끝나면 1시간 뒤 2차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. 앞서 기아와 삼성이 31년 만에 맞붙으면서 관심을 모은 이번 경기는 전날 계속된 비로 밤 9시 반쯤 중단됐습니다.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.